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강동 쪽에서 나으람 의원이라고 암만 전문을 하는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많은 정보도 좀 알려주고 또 암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침이 될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송장님께서 이제 지난번 올라갔던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작가님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좀 뭐가 변화됐고 이제 그 많이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전화로 연락 오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외래로 우리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특히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분들 많아져서 좀 되게 많이 바빠요 요즘에. 예. 그렇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자들을 궁금하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암이라는 게참 어렵거든요.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30분 이상 이제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30분이 아니고 어떨 네. 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갑니다. 그 이제 그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가 참 궁금해하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항암이나 뭐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암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같은 것을 특히 사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가. 이게 가장 우리 환자들한테는 앞으로 예우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에 대한 반응도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예측은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암은 저는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몸 안에 있는 하나의 혹이지만 전신질환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질환이 암이에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암 덩어리만 치료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인드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가 암의 치료에 예후라든지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는 그 일종의 조금 나오는 이제 빙상의 일각 같은 거고 그 기저에 진짜 암이 생긴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뭐큰 덩어리도 아니고 처음 발견되면은 초기 발견하면 1cm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암이 왜 무섭냐 이거죠. 왜 무섭냐?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암이라는 게참 희한한 게 암이 세포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기능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안에 보면 핵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세포를 생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뭐 미토콘드리아든지 그다음에 뭐 라이보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세포 안을 구성하는 그런 장기들이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암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암은 그런 게안 보일수록 악성암인데 묘하게 암이 우리가 보면 너무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이 정말
이 덩어리에서 항암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 이런 게 있죠. 우리 항암제가 뭐 세포, 암세포 안에 들어오면 제가 안 죽고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럼 바깥으로 뿜어내버려요. 뿜어내가지고 지가 안 죽고 살고. 네. 그리고 또 어때요? 줄기세포 쪽으로 모양을 근육세포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이 암세포에서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지고 지가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다시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 조그만 암덩어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웬만한 우리가 대학 교수나 이런 분보다 훨씬 더 영리해. 암이. 그래서 이런 암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리 되면 우리가 이것 이런 암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 영리해야 돼. 네. 그렇죠. 더 네, 영리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근데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치료는 저는 그래요. 환자들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암 환자들 워낙 많이 만나셨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왜 나, 네.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암에 보통 보면은 남자가 2.5명당 1명 아니 이제 그렇죠 여자가 네. 3명당 1명의 암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네. 있다고. 그런데 이 대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내가 그 2.5명당 1명 3명당 1명의 해당될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면 네. 미리 다 예방하는 방법하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덜컥 받고 나면 온갖 지나갔던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먼저 이제 충격을 받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되게 충격이 이런다고 그래요. 그냥 갑자기 번개가 팍 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그리고 죽음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왜 하필이면 나야?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죠. 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어때? 이제 절망.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하필 나야 하는 분들은 네. 분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암에 걸렸어? 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뭔가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타겟, 나 누구 때문에 막 이랬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본인들이 내가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네. 뭐 때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치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닌 모든 사람은 암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요.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암을 걸렸다는 사람들. 네. 그게 암을 잘 걸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내 욕망을 억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한테는 베풀고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은 듣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내 욕망을 억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내 건 면역을 떨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는 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닌 네. 이 부분을 이제 치료 의지를 이제 잘 바꿔야 돼.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남은 원망만 하고 있어 봐야 네. 도움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을 내가 왜 하필이야?
이런 데 쓸 에너지를 내 치료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당신은 암에 잘 나올 거예요. 무턱대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나 모멘트를 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육체적인 치료에 앞서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환자들은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야 되고 바꾸지 못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든지 아니면 심신요법을 하든지 해서 바꿔가지고 치료에 이 암이라는 것을 장애물을 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할 거죠. 그래서 절대 왜 하필이면 나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엄마나 아버지 혹은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가족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족. 그럼 나도 이제 암에 걸리는구나 생각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암의 근본 원인이 일단 그 유전적인 요인이 맞나요? 아니야. 암은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전적 소인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어떤 체질적으로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력에서 중요한 거는 나는 그래. 그건 선천적인 거잖아요. 취약한 부분이. 후천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해. 왜냐? 한 가족에서 가족들이 같은 생활 습관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보면은 뭐 서로 상처를 많이 주는 집안이다. 그러면 다 서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후천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향력. 이게 큰 가족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암이 유도가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세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불량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에포토시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 죽여버려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고장이 약간 불량품 중에 약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고쳐서 쓰기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게 어떤 유전자 암이라고 할 수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고장 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보자면 그거예요. 이게 자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면 죽여야 될 시스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하도록 하는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죽고 계속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또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를 또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내 환경을 암세포가 살지 못하는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깨졌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암으로 크는 거죠. 이게 바로 암의 원인이에요. 그럼 그 말씀하신 그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산소 공급이에요. 우리 암세포는 첫째 저산소 지역에서 잘 크고 그 다음에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 습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리적 리듬을 깨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세포 레벨에서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음식이겠죠. 음식 같은 경우에 뭐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포화 지방산이 많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 그 양식이나 사육 같은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나 그 외에 이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되게 불규칙한 생활. 생활 리듬이 일정치 못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이게 이제 난 우리 그 환자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요즘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 늦게 안 자고 계속 막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유해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그 노출 해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그런 건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가족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과거에게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았느냐, 그다음에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느냐, 음식 습관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암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음식이나 뭐 환경, 뭐 이런 거 여쭤봤을 때, 그 환자들이 각기 다른 환자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뭐 대답들이 있나요? 어떤 우리 환자들이 이제 암에 네. 그 이제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네, 네. 제일 많은 게 네. 내가 이제 우리 환자 주변에서 느낀 게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되게 보면은 한 암이 발견되기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네. 스트레스가 가장 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가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이미 몸 안에서 암은 만들어져 있고 네. 이게 스트레스를 그 아주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때 면역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면역이 뚝 떨어지면 암세포가 갑자기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게 보면은 운동하고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되게 이제 운동을 네. 요즘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바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걸 무리한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운동 자체가 암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어때 요즘에 막 점심 때 예? 심지어는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사 먹는다더라고. 그렇죠. 예. 그럼 밖에서 사 먹으면 어쨌든 뭐 조미료 들어가야 되고. 조미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손님들 안 오니까 어느 음식점이 다 조미료를 넣는다고 봐야죠. 네. 조미료를 그런 넣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뭐 튀김 종류라든지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부분들이 음식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오는 원인일 것 같아요. 혹시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뭐 좀 있을까요? 이런 뭐 직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암에 잘 걸리더라. 네. 직업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크죠. 제 1번으로 저는 직업적인 부분은 스트레스라고 봐요.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직업적에서 스트레스 많은 것은 되게 사무직이 많아요. 그렇죠. 네. 5월에 상하 간의 스트레스,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또 보면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번아웃. 이런 부분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각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각성 호르몬이 나를 정신을 맑게 해줘요. 네.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성 호르몬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우리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각성 호르몬이 고갈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 각성 호르몬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안 들어. 네. 씻고 정신이 안 들어. 밥을 먹어도 안 돼. 직장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때서야 정신이 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주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직업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네. 이런 부분들하고 노출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우리가 항상 이 암 환자들한테는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이 과다하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하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수은이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바륨 이런 부분들에 이게 농도가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네. 어떤 중금속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매연이 많은 어떤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 종일 그 매연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나 중금속하고 네.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에 네. 담배만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도 요즘에 폐암이 많이 늘거든요. 그럼 대개 이거는 주방에서 그래요. 주방에서 그 튀김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매연, 그 미세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줘서 요즘에 그 학교 주방에서 네. 그런 뭐 암 발생이 높아졌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자파에서 뭐 뭐 회사에 보면은 전자파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하면 네.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으로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암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암에 걸리면 이제 죽는다. 난 죽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특히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암 때문에 많이 죽나요? 어떤가요? 예, 예전에는 네. 사실은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5년 생존율이 한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네.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요즘에 73% 정도의 네. 평균 5년 생존율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죽음하고 결부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암은 만성질환.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질환이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 그래 73% 정도의 예후가 좋아. 그러면은 일단 수술이나 항암 끝나고 나서 아 나 73%에 들어갈 거야. 네. 이래 해버리면 73%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성 질환이니까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잖아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거 관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혈관절염, 심근경색도 올 수도 있고 네. 뭐 뇌출혈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암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다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네. 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재발전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암이 또 올 수 있어요. 암 환자들의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암, 심지어는 요즘에 3차 암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잘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어떤 죽는 질환이 아니고, 이 만성질환. 그래서 내 평생 나오고 동반돼서 간다 생각해야 돼. 암이 안 보이더라도. 근데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제 암덩어리가 없으면 네. 이게 증상이랑 똑같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아 이제 나 다 나왔는 모양이다. 네. 이제 나 옛날에 해도
그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예? 막 밤늦게 막 돌아다니고 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런 환경에서 전에 암이 걸렸잖아. 그러면 어느 구석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남아있던 걸 다시 끌 수 있고 또 새로운 암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암은 죽음을 생각하는 이제 이런 질환은 벗어났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암으로 죽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암은 만성질환인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 관에 돼가지고 현재는 암이 없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5년 지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그건 완치가 아니에요. 5년이 지나서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암 환자들한테 주는 혜택 이 치료비를 낮춰주잖아요. 그게 산정특례라고 하는데 이 특례가 해제가 됐다는 거지 완치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사실은 완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면 절대 이건 죽음하고 연관된 질환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나오지 않는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올 거니까 잘 관리만 하시면 네. 암 때문에 잘못된다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암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뀐 게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딱 생겼을 때 그 약간 용종이나 이런 걸 혹이나 이런 걸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만성 질환 약간 내지는 뭐 약간 대사 질환 피가 뭐 탁해지고 더러워지면서 이게 흐르면서 그 덩어리도 표현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얘기 맞나요? 이게 원래 네.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유전자 변이가 왜 왔느냐 이거죠. 왜 왔느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이게 이제 막 태어날 때는 막 빨리빨리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그 장기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별로 성장을 안 하잖아요. 유지만 하고. 네. 그러면서 가는데 가다가 왜 갑자기 이게 내 자살 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네. 예? 그리고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이제 필요가 있죠. 근데 네. 이게 암 자체도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면 염증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 레벨이나 핵에서 어떤 산화물들이 네.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세포벽 손상을 주고 네. 또 유전자를 DNA 이걸 손상을 줘요. 그러면 DNA 손상이 오면은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암만 따로 분류가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만성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인식을 예, 좀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 대사성 질환 특히 이런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예방 방법이 네. 암을 예방하는 방법하고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특히 당뇨나 네.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이나 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네. 암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유사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암, 네.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당뇨 있는 사람들이 암에 이완될 가능성이 일반 사람이 암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30%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뇨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세포에 네.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염증으로 인해서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네. 고지혈증 중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 암 발생률이 확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중성지방 수치가 그 높은 이렇게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의 암들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암이 절대 살 수 없는 이상적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몸은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다음에 암세포가 크지 못하는 환경. 네. 그거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첫째 안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암은 유전자 변이에서 오는 거예요. 네. 보통 암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유전자 변이가 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안 일어나려면 세포 안에 있는 핵에 핵에 손상을 안 줘야 돼요. 핵을. 그러면 이 손상을 주는 게 대부분 다 산화물이에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 산화물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어떤 거냐? 세포막이 튼튼하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수분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대사 과정에서 대사 과정이 뭔가가 대사관이 1, 2, 3, 4가 착착착 잘 가면은 산화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차단이 되면은 이 전 단계에 있는 산화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화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산화물들이 유전자 DNA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담배라든지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변이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면역 시스템. 뭔가가 원인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 어떤 질환적으로 보면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이다면은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갑상선 질환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갑상선 질환이 저는 암을 유도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가 잘 안 돼.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치료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래서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질환으로 보면 또 당뇨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이 이제 되어가기 때문에 그 암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 역으로 생각하면 암을 예방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깨주면 거꾸로 예방법이 돼요. 그 이제 갑상선하고 이제 암하고 연관이 깊은 이유는 이제 갑상선이 이제 면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갑상선이 면역을 관장하기보다는 갑상선은 우리 몸 안에 몸이나 몸 바깥에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에.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한테 편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유해한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간이 잘 적응해가지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 살아남도록 해주는 게 이제 호르몬들이 영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중에서 갑상선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운 환경이 됐어. 그럼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열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외부의 찬 기운을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내가 너무 더운 데가 있어. 그럼 에너지 생산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암세포는 갑상선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에너지를 만들 때 갑상선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도 정상세포잖아요.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영향을 받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면역이 이런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갑상선 영향은 저는 예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도 중요하고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제 그 산화물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네.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산화물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산화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산소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쇠가 녹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산화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네.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네.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나라로 따지면 발전소예요. 네. 발전소. 그래서 우리 몸에 발전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가 있고 하나는 세포질이라는 발전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만들어지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유산소, 무산소 하잖아요. 네. 유산소 우리가 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것을 유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고 네.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열도 만들어요. 이런 과정에 이 그 정상적으로 산성 물질들이 산화물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산화수소도 있고 뭐 O3 뭐 다양한 산화물들이 거기서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때 이게 이제 막 그 세포도 때리고 막 세포 막도 때리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물주가 왜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산화물을 만들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근데 원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일부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이 산화물들이 네. 우리 몸에 생리의 신호를 보내는 데 연결을 해요. 그다음에 네. 면역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쁜 원인들 대부분이겠죠? 네. 이게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과하게 만들어지는 산화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산소를 이용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돼요. 철이 녹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때 만드는 게 산화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제 그 몸 안에 세포 안에서 네. 나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자 변이를 이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네. 세포로 손상을 주고 하면서 이제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가 녹슬듯이.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이제 암 환자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이게 혹시 암과 체중의 관계도 있나요? 뭐 뚱뚱한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린다든지 아니 마른 사람이 좀 잘 걸린다 이런 게 있나요? 뭐 크게 뭐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뚱뚱한 사람들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살이 찐 사람들은 네. 대개는 보면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인슐린. 네. 예,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면은 인슐린이라는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네. 뭘 만드는 호르몬이 있고 태우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때 많이 호르몬 작용해서 유방암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에스트로겐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뭘.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지방 같은 것도 여성들이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도 지방층이 튼튼하게 하고 남성들에 비해서 지방이 여성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인데. 그러면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태우는 것을 못하게 막고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만한 사람들은 과식을 하죠. 네. 어쨌든 많이 먹으니까 네. 살이 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 크고 있는 암이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게 빼빼던 사람들에 비해서 과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딱 하루에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남어 많이 먹은 사람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지방에다 저장을 하고 근데 암세포가 볼 때는 엄청난 에너지 이제
밥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잘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몸도 비만해지지만 암세포도 비만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빼빼는 사람은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적게 먹. 그리고 또 먹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먹어도 빼빼하지만 난 잘 먹어. 잘 먹긴 하지만 몸 안에 장에서 흡수율이 떨어지면 적게 들어와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적게 먹으면 암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일수록 약간 대사 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대사는 높지요. 그렇지, 암에 그렇죠.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관련성이 있을 뿐이지 체중 자체는 큰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뚱뚱한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느냐? 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요인은 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술과 뜨거운 음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술은 이제 뭐 술 표면에 써있긴 써있잖아요. 뭐 간암을 뭐 할 수 있다, 암 유발 써있고 경고문 써있고 이제 뭐 뜨거운 음식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이제 이게 뭐 식도를 타서 뭐 식도암이나 이런 거 유발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인가요? 우리가 술을 생각하면 간암만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그럼요. 술은 사실은 나는 우리 유방암. 유방암? 네. 네. 유방암에 보면 여성들이, 네. 여성들이 알코올을 하는 분들이 유방암에 아주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술은 실제 우리가 간암이 있잖아요. 네. 간암이, 알코올이 영향을 주는 간암이 퍼센티지가 높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것은 간염이에요. 간염. 네. 간염 때문에 간암이 제일 많이 걸리지, 네. 알코올은 한 10%,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라요. 또 네. 알코올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 술 마시는 분들 중에서 깡술 마신다 할까요? 네. 깡술. 깡소주. 안주는 안주 네. 밥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마신다. 네.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오. 왜냐하면 간이 이렇게 손상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우리 대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비타민 K2를 네.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비타민 K2가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깡술만 마시면은 그걸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취약해요. 그래서 술은 단순하게 어떤 그 간이다. 그게 아니고 췌장암도 네. 영향을 많이 줘요. 췌장암도. 그 다음에 이제 위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위에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위가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런데 위가 손상, 위나 췌장은 다 염증에 의해서 암이 발생을 해요. 많은, 다는 그런 걸 알지만 많은 퍼센트가 네. 위암이나 췌장암. 그래서 췌장염이나 위염이 나중에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그런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또 뜨거운 거. 뜨거운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 보면 아이슬란드나 네. 중국이나 이런 데 아이슬란드는 구운 고기를 많이 먹어요, 생선을. 네. 그래서 뜨거운 거 채워 먹고 그리고 중국은 뜨거운 차를 그쵸.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인후나 식도에 암을 잘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의 그 속옷이 그 이제 쪼이면서 유방암에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속옷? 네. 글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유방암에 또 하나 영향을 주는 부분이 네. 속옷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장이 안 좋은 경우에 장. 예, 유방암을 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유방암 중에서 이제 호르몬 양성암인 경우에 네. 호르몬이 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을 이제 잘 만들 수도 있고 암을 키울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날 그날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을 처리하는 게 간에서 해요. 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네. 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게 이 그 여성 호르몬을 붙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대장으로 이제 장으로 빠져 나와요. 장으로 빠져 나오는데 이 장에 있는 나쁜 균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요 붙들고 가는 것을 떼버려. 어... 한마디로 못하게 나쁜 짓을 이제 더 이상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빠져나가고 또 우리 몸에서는 빠져나간 만큼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만들어 놓으니까 이놈은 빠져나가서 대장으로 나가야 돼. 네. 나가야 되는데 나쁜 세균들이 이 호르몬을 가지고 나가는 차하고 호르몬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다시 호르몬이 몸 안에 들어와. 그쵸. 다시 들어와. 예, 그쵸.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서 몸 안에서는 호르몬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개가 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암을 더 성장시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를 조이고 하는 부분들은 네. 우리 장을 갖다 움직이고 하는 기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니 그런 건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암을 이제 5년 동안 이제 암 없이 지내면은 이제 암을 완치하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암의 재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암이 재발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은 암에 재발되는 사람들 일이 보면 네. 예, 저 그래. 제일 강한 게 관해를 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관해하고 완치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관해는 한마디로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완치는 뭐예요? 암세포가 없다. 네. 없어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이즈가 안 된 조직이나 세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거 발견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상태 안 보이지만 있는 경우에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고 나면 안 나타나. 그러면 이걸 관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완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이제 아예 다 없어졌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 환자들 생각할 때 관해하고 완치를 착각을 하게 되면 그쵸. 관해를 완치로 생각하는 거 다 나왔어. 그럼 나 일상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쵸. 예. 내가 얼마 전에 그 이렇게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아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자기가 정말 시원하게 술 한 잔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초기 암이었고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완치 판정이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제 관해란 말이에요. 이제 5년 동안 중증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완치를 하는데. 그 사람 벌써 그러잖아요. 완치라고 5년 만에 관해인데 완치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나왔다 생각하고 술 한잔 했다는 거예요. 그 환자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5년 지나면. 근데 완치는 없어요.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완치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5년에 잘 견디면은 한 80%로 봐요. 재발 전혀 안 되고 5년간. 그 다음에 이제 10년. 10년을 90에서 95%. 그러면 나머지 5 내지 10%는 평생. 그러면 100%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평생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그 개념에서 내가 나태해져 버리고 옛날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어. 뭔가가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하고 걸리고 난 후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한 사람들. 또 하나는 암을 일으키게 하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유전자, 변이된 유전자는 내 몸에서 어디선가 또 계속 사고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야, 그러지 못한 경우가 그리고 어떤 암이 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못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면역 관리가 잘못된 경우. 아마 면역 관리 잘못된 경우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관리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 내가 5년 동안
암이 없네 했을 때 완치됐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내가 주치의가 나한테 완치라는 표현을 썼거나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떤가요 이게 현실이? 예. 주치의는 완치란 네. 표현을 잘 안 써요. 안 써요? 네. 되게 이제 우리 주치의들 보면 좋아졌습니다. 네. 좋아졌습니다 말을 주로 쓰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좋아졌습니다 말을 네. 환자가 완치로 해석을 한 거죠. 아... 좋아졌다 말은 우리가 뭐 관해됐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네.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또 예, 근다기 해가지고 이거는 네. 치료 다 된 게 아닙니다 말하기도 그잖아요. 그쵸. 예, 대부분 다 좋아졌습니다. 그 해석을 잘해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런데 네.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네. 절대 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제일 우리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이 힘든 부분 중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니 이, 나는 우리 교수가 네. 나보다 완치됐다 했는데 무슨 소리 그쵸, 하느냐. 예. 그리고 나 5년 지났어.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완치됐다고 선언까지 해줬어. 근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완치란 선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국가에서 당신은 5년 동안 우리가 이 암이라는 병이 힘든 병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테니까 네. 5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요. 해서 치료비를 깎아준 개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나고 나면 그런 혜택을 이제 당신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끝났습니다. 네. 그 말이지 당신 완치됐습니다 이야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면은 국가에서 공인한 완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치는 없다. 완치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뭐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럼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 한번 이겨냈어. 이 자신감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으니까 또 지식도 있을 테니까 그 재발된 암을 더 이겨내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반대죠. 재발되는 거나 네. 전이된 암은 네. 원발암에 비해서는 네. 더 독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네. 원발암에서 살아남은 놈들이잖아. 네. 안 죽고. 네. 자, 그러면 원발암이 가장 순한 암인 거예요. 그러면 재발했다는 것은 원발암에서 순한 놈들은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은 잘 죽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안 죽은 놈들은 뭔가가 항암제도 잘 견뎠다는 뜻이잖아요. 방사선에도 잘 견뎠다는 그쵸. 뜻이잖아요. 내 건 면역을 강화해도 그거에도 다 견뎠잖아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견뎠잖아요. 네. 이런 놈들이 어느 구석지에 숨어 있다가 언제 튀어나와요? 내 건 면역이 떨어지거나 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네. 그럴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 놈들은 어쨌든 이전에 그런 환경만큼은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치료에 더 반응 안 하겠죠. 안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재발한 암은 이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암하고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암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더 어려우니까 네.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네. 이 원발암에서 시작했지만 네. 이미 다른 암이 돼버렸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돼버렸지만 고약한 암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도 이게 완치율이 확연히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재발하고 전이가 네. 되면 네. 이제 치료율이 떨어지죠. 우리가 뭐 평균 뭐 70몇% 이렇게 하지만은 네. 일단 재발 전이암이 되면은 네. 한 30% 정도 돼요. 그 절반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 오도록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절대 우리 환자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 우리가 병이 오래되면은 좀 지쳐가요. 그쵸. 처음에는 막 착같이 네. 치료를 하고 막 예, 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상이 없어? 그럼 가서 아 뭐 탄산 음료 하나 먹어봐도 될까? 먹고 그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또 나 고기 좀 어디 가서 막 구운 고기 시원스럽게 좀 한번 먹어볼까? 네. 이상이 없어. 그럼 나중에 아 별거 아니네. 그렇죠. 낫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자기 옛날 습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발 전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환자분들은 재발 전이라는 것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장하고 암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하고 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하고 미생물이 네. 그 우리 이제 장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네. 이제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암에 영향을 주고 말이 그래요. 네. 우리 면역에 네. 80%의 영향을 주는 게 장이고 이게 장내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 미생물들은 이게 이제 좋은 미생물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익균, 네. 그다음에 유해균 이렇게 네. 나누잖아요. 그러면 유해균들은 우리 유해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하고 적대해서 우리하고 싸우는 그런 균이라기보다도 네. 나쁜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장을 손상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이 나쁜 균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주고 장 점막이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좋게 해주는 이런 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익균이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이런 그 유익균들 같은 경우는 네. 자 우리가 그 장을 좋게 해주는데 이런 균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익균을 키울지 유해균을 키울지도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유익균은 되게 유익균 밥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네. 우리가 말하는 네. 식이섬유가 유익균들의 밥이에요. 그리고 유해균들의 밥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네. 설탕 중. 설탕. 네, 설탕. 네. 설탕이 안 좋은 이유가 네. 암을 키우는 포도당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은 나쁜 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장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미생물 이야기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미생물들이 아주 중요해요.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는 암 진단도 해요. 그래요? 진단도 해서 어떤 네. 미생물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네. 미생물 분포를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암이 안 걸렸는데 네. 분포를 봐가지고 아 이런 균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암들이 잘 발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네. 치료도 이렇게 어떤 균들이 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암이 잘 온다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이 분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첨단 치료 중에 하나가 네. 미생물을 이용한 맞춤형 항암 치료라는 것도 이게 지금 그 외국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생물들의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환자들이 이제 미생물 장이 이제 어떤 장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검사를 하기 전에 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을 해봐야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장이 이제 나쁜 장, 네. 나쁜 장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배가 틀고 아프고, 이 막 방구 끼면 냄새가 나고, 이 막 소화 불량이 생기고 주로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소화가 30분 이내에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트림이 잘 나.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속이 더부르게. 네.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데, 변비도 우리가 아주 장기,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본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이틀 정도, 우리 보통은 30시간 이내에 먹는 음식이 항문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30시간 이내에 못 나온다면, 어쨌든 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장이 나쁘다는 증상이 아닌, 네. 아주 사소한,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이런 증상들도 장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장내 미생물을 내가 내 장내 미생물을 볼 수 있는 뭐 조사나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우리 종합검진 같은 걸 할 때도 네. 대장 내시경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분변 검사를 하거든요. 이 분변 검사에서 혈액 같은 게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암을 이제 진단 이제 하는데 네. 이제 만약에 그 보이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바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용종이 있는가 암이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요즘에는 네. 첨단으로 하는 게 이 네. 미생물들을 NGS라는 검사를 해요. NGS라고 해서 네. NGS라는 것은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균주들이 많다 이게 착착
다 나오잖아. 그러면 이 균조들을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 장은 좋다 나쁘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해균도 분포가 높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장 안 좋은 거잖아. 증상이 없어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유해균들이 분포가 높다. 그러면 이 사람 장이 좋네. 근데 요즘에 우리 암이 대장암, 네. 뭐 위암, 뭐 이런 데만 관련될 것 같아요. 미생물하고. 네. 천만에. 우리가 뇌암도 미생물하고 관련이. 어, 그래요? 뇌까지요? 예. 그 다음에 뭐 간암, 유방암. 예? 모든 암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죠. 네. 없는데 유방암을 검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뇌암이 있잖아요. 네. 뇌암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생물이 엄청 암하고 치료하는 데라든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분들은 절대 장하고 미생물 간의 관계를, 네.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우리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네. 어떤 분포로 있느냐에 따라서 항암제 내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도 결정을 하고, 또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효과를 떨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우리가 요즘에 비싼 치료제가 면역항암제가 있거든요. 네.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번 맞을 때 뭐 한 500만 원씩 드는, 엄청나게 비싼, 그것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인데 내성이 오는, 잘 오는 경우가 장이 나쁠 때 내성이 잘 온다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항암제 할 때는 이렇게 그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네. 좋은 미생물들을 넣어줘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우리가 장하고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암 치료하는데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만 보고도 이제 진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제 그런, 네.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치료에 있어서도 첨단, 네. 맞춤형 항암 치료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에요. 네. 그 이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이제 좋은 균들이 그 먹는 밥이 식이섬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걸 껍질째 먹으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럼 이 과일 껍질째 먹으면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좋은 균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이섬유 이제 껍질째 먹는다는 이제, 네. 그런 개념보다도, 네. 대개 이제 껍질째는 이런 식이섬유도 있겠지만 파이토케미칼들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 물질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채소나 이런 줄기들이 있죠. 네. 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야채 같은 걸 먹는 경우도, 네. 이제 줄기도 있고, 그리고 퍽퍽 삶다 보면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그쵸. 이런 부분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삶으나 이게 그냥 가닥 이런 부분들은 대개는 식이섬유로 안 봐요. 그거는 셀룰로스로 해가지고, 그냥 절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 그런데 이 좀 녹는, 예. 이런 식이섬유가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미생물들이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아, 소화가 되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효소는 이걸 분해를 못 하고, 미생물만 분해하는 그런 채소류, 이거를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들은 좋은 균들이, 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는 이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맞나요? 그렇죠. 이건 파이토케미컬은, 네.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네. 채소나 어떤 식물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껍질에다가 발라놓은 독이에요. 독. 네. 우리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어때요? 도망을 가버리고, 아니면 지가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고 하니까 이 동물들은 어떤 자기 몸 안에다가 적어 공격이 돼서 방어물을 많이 안 만들어요. 네. 그런데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식물은 어떤 군락지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먹게 되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그렇죠. 하는 이게 물질이, 네.
껍질에 다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적을 공격하기 위한 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소량을 쓰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의 주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네. 대개는 이 유전자 변이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네. 어떠한 유전자들을 조절해준다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서 유전자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삼중 음성 유방암이다. 그러면 신생 혈관을 그 이제 많이 만드는 그런 변이된 유전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레스보라토리라든지 네. 아니면 캐르세틴이라든지 뭐 피세틴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써주고 또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됐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파이토케미칼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유전자 소견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네.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후성 유전학적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 후성 유전학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 이제 장에서 이제 숙변과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암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직접 네. 이제 이게 면역하고 관련이 되죠.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숙변이라고 들으면 맞죠. 오래된 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숙변이요. 네. 그런데 숙변이 어디가 있는 변이냐?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그 개념에 따라서 네. 우리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네.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난 숙변이 없다. 그렇군.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네.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은 변비가 있어가지고 대변이 못 빠져나와서 체형이 있으니까 이게 숙변 아니냐. 그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비예요. 단순히 오, 네. 그러니까 이 변이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하면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변이 없는 거지. 네. 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숙변은 우리 대장 내시경은 바짝바짝하니 윤기가 나듯이 하잖아요. 네. 그 껍질을 벗기는 게 숙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특히 이제 나쁜 균들이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네. 장 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네. 우리 대장 보면은 점막이 있는데 네. 이 점막에다가 균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 그런데 이 균들이 외부에서 항생제가 들어오거나 다른 지를 공격하는 균이 들어오거나 곰팡이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필름막을 하나 만들어 놔버려요. 네. 그리고 필름막 속에 숨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름막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있는 곳을 숙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커피 관장 같은 거 얘가 열심히 하잖아요. 네. 한번 하면 안 떨어져 나와요.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녹아가지고 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장을 하고 변을 다 끄집어 낸 후에 네. 이런 그 커피 관장이나 이것을 계속하면 정말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는 쑥색 있죠. 네. 그런 변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게 숙변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숙변은 네. 변비에 있는 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면은 네. 이게 안에 가서 이제 점막에 상처에 있는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숙변이 있으면 노출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 일단 벗겨내고 나서 숙변이 떨어져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고를 발라주는지 뭘 하든지 간에 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깥에 상처가 나면 우리 연고 바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 안에도 연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유예요. 초유. 초유 속에 보면은 이민호글로빈 A라는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네. 장 이렇게 그 먹어주게 되면은 그걸 깨끗하니 이렇게 상처를 낫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가 좋은 균들이 네. 들어가면 이제 상처가 손상이 되면 네. 이제 장이 이제 그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나쁘면 우리가 좋은 물질은 못 들어가고 나쁜 물질은 장 안으로 들어가게 이런 네.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숙변을 제거하고 상처가 깨끗해지면 좋은 것은 들어가고 나쁜 것은 못 들어가게끔 다시 장이 점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뭐 관장을 이제 뭐 커피 관장 이런 걸 안 하신 분들은 수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내가 네. 음식 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뭐 네. 조금 있는 수변 정도야 어느 누구든 이제 다 있으니까 네. 괜찮지만 내가 음식 습관이 나쁘다. 네. 어떤 장에 대한 어떤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네. 나 맨날 고기만 먹고 술 마시고 네. 예? 뭐 튀긴 것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나는 숙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제거를 해줘야 내 건 면역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네. 커피 관장을 막 하루에 막 네. 너무 자주 네,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이 고갈돼요. 아. 네? 전해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어느 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뭐 커피 관장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네.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딱 그 시기 동안에 해서 숙변을 한번 제거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노상 숙변을 한다고 해서 1년 내 하는 분들이 종종 만나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면역을 떨칠 수도 있고 유해하게 되게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지 원장님께서 3중 음성 환자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 3중 음성 환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어릴 때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 환자들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이 네. 사실은 치료법이 별로 없는 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네.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방사선 하는데 요즘에는 암에서 표적치료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적치료라고 하는 것은 변이된 유전자를 차단시켜주는 치료거든요. 네. 이게 신호를 못 주게 변이된 유전자가 계속 암이 크도록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네. 이걸 차단시키는 게 이제 표적치료제인데 이 3중 음성 유방암에는 네. 이런 표적치료제가 잘 없고 또 이게 3중 음성 유방암은 출발 선상이 일반 유방암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일반 유방암은 되게 이제 상피세포라는 것에서 네. 이제 암이 발생을 해요, 이 세포에서. 근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줄기세포,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6종에서 시작해요. 6종. 그 상피세포 밑에 있는 기저부나 네. 그 밑에 있는 근육층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이 일반적으로 상피세포암이 악화가 됐을 때 네. 악화가 됐을 때 재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암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이 줄기세포에서 아예 스타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줄기세포가 되면 항암제 잘 안 들어요. 항암제가 잘 안 듣고 네. 면역에도 잘 안 죽고 네.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3중 음성 쪽에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을 조금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네.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3중 음성만 좀 더 어떻게 해주면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내가 3중 음성 쪽으로 네. 조금 더 애착이 가고 그 환자들을 더 예, 중심을 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일단 유방암에 내가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 암인지 3중 음성 유방암인지가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유전자 분석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암 환자들이 다 치료를 서둘러야 되긴 하겠지만 3중 음성 환자가 더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3중 음성 유방암은 네. 이게 3중 음성이라는 것을 개념이 네. 그래요. 네. 호르몬 에스트로겐 음성. 네. 에스트로겐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네.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걸 받는 수용체가 변이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이것도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수용체가 변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헐트라고 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2번 네. 이 수용체가 변이가 온 것. 요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3중 세 가지가 안 보인다. 요 세 가지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의미가 아 세 가지가 안 보여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 네. 이런 세 가지가 다 안 보이는 사람은 네. 이게 암 중에서 암이 암세포라는 것은
이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50대 때 암에 걸렸어. 네. 그러면 내 원래 세포는 50살이죠. 그죠. 근데 암 세포는 50살이면 빨리 안 커. 네. 근데 내 몸에 있는 50살 환자 속의 암 덩어리는 빨리 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세포가 크려면 신호를 받아야 커요. 네. 신호가 없으면 안 커. 그러니까는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신호를 갖다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크라고.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서 빨리빨리 클 때에 사용했던 유전자들은 다 언제 썼냐 말이죠. 막 엄마 정자하고 난자하고가 수정이 돼서 이때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죠. 네. 임신이 되고 나서 10달 만에 3kg, 4kg 되는 큰 애를 하나 만들어버릴 그쵸. 정도로 빨리 네. 크잖아요. 네. 암세포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 네. 유전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라는 게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이런 유전자들을 깨워가지고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것은 여기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그 처음에는 그게 수정이 되면 올챙이 모양으로 막 세포 개수만 내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것을 막 늘려놔요. 그 덩어리를 만들어. 네. 나는 이걸 갖다 이제 올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올챙이 알았잖아요. 네. 올챙이 하는 거야. 그걸 막 만들어.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각각이 뭐 위세포가 되고 뇌세포가 되고 이제 바뀌어요. 그럼 이걸 분화라고 해요. 네. 그러면 호르몬은 이 분화할 때부터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근데 호르몬도 안 나와. 그 다음에 헐투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어느 단계냐? 네. 바로 호르몬이 나오기 전 단계로 가버렸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 유전자들을 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줄기세포인 거야. 그 배아줄기세포라고. 그럼 배아줄기세포는 네. 우리 몸에서 특성이 뭐냐면 어떤 우리 면역세포도 공격을 안 해요.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이게 되면은 엄마 거 절반, 아빠 거 절반 유전자가 섞였잖아요. 네. 이게 이물질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그쵸. 볼 때는 이물질이죠. 네, 그쵸. 우리 몸에서 이물질은 면역세포가 와서 공격을 해. 네. 죽이려고. 네. 이물질이 없어야잖아요. 네. 없어야 내가 사니까. 네. 근데 애는 어때요? 죽이면 안 되잖아. 종족 보존을 해야 그쵸.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배아줄기세포 상태가 된 경우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안 하고 보호를 해. 보호를. 그러니까 암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되면은 네. 예? 공격을 안 받으니까. 공격을 안 받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음성 유방암이 어려운 이유가 그건 거예요. 공격을 잘 안 받아. 그러고 네. 이렇게 지금 다 음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양성이면 그걸 때리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음성이 되니까 표적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군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고 네. 또 치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삼중음성이 과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삼중 음성도 이 세 가지만 유전자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KI 네. 필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을 시키는 P53이라는 유전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암 세포에서 떨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떡 같은 게 있으면 떡고물 떨어지잖아요. 네. 암도 떡고물 떨어지지 이런 게 떨어져 나가서 전이가 되고 재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뭐 익화된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는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지만 그쵸. 나머지 유전자들이 앞으로의 이 암의 3종 음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우를 예측하게도 해주고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안 됐지만 이게 이제 삼중 음성은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네. 삼중 음성에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막 공급해주는 이런 유전자가 있거든. 네. 이런 것을 차단시켜주는 걸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죠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인지 면역세포가 줄기세포 쪽이니까 공격을 잘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암세포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려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는 면역세포가 잡을래도 숨어있으니까 못 잡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망토 같은 것을 없애버리게 하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하는 치료가 이제 그 망토를 없애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란 말이에요. 면역항암제를 쓰는데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나
이제 우리가 또 쓰는 약제들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치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줬을 때 3종 음성이 그래도 조금 치료에, 치료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환자들이, 앞으로 그 재발 전이가 안 되도록 그런 도와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3종 음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예,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그 3종 음성 환자분들한테 비트, 토마토, 바나나, 콜라비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파이토케미컬 때문인가요? 파이토케미컬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아까 그랬죠. 우리가 면역 세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뱃속에 있을 때는 공격을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줄기 세포 상태에서 그쵸. 그러면 줄기 세포는 왜 공격을 안 했냐 그 말이죠. 그 뭔가가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게 산성화예요. 특히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만들어졌을 때는 네.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올챙이 모양으로 막 몽글몽글 만들어져 있을 때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상태가 저산소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저산소 지역이 돼 있잖아요. 저산소 지역이 돼 있을 때 면역 세포가 공격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엄마 아기니까 네. 아기니까 공격하지 마라는 그렇죠.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산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 면역 세포가 인식이 애기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 개념적인 부분을 네. 보자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면역 세포는 암 세포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암은 어때요? 몸 안에다 산성화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 네. 치료할 때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건 바로 그런 이론인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네. 면역세포 공격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산성화를 막아주려면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다 산성물질이에요. 네. 탄수화물들은 포도당이 젖산을 만들게요. 네. 산성. 단백질은 고기를 먹으면 그게 아미노산. 그쵸. 그다음에 지방 먹으면 네. 지방산. 전부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미네랄하고 물이에요. 그 미네랄 중에서도 알칼리성 미네랄이 있어요. 네.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토 미네랄. 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알칼리토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찾으려고 보니까 네. 비트나 바나나, 고구마, 뭐 콜라비, 뭐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환자들 입원하고 있으면 네. 모든 환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산성도를 체크를 해요. 아, 그 침으로 그죠? 그렇죠. 침으로 네, 가지고 네. 산성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산성도가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네. 체크를 했는데 네. 6.7 이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 그 30분 지나서 했는데 7 이하로 나오는 사람들은 네. 일단은 산성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 특히 이런 이제 미네랄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물을 많이 먹으시면 중화를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산성도를 막아주려면 혈관의 산성화가 아니에요. 네. 세포 주변의 산성화. 우리 면역세포가 혈액 안에 있으면 세포에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면역세포가 세포까지 가서 암세포 옆에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잖아요. 근데 암세포 주변이 산성화가 돼 있으면 공격을 못 하는데 아무리 혈관에 알칼리성 만들어놔야 소용없어요. 그쵸. 세포 주변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세포 주변의 산성화를 막아주려면 칼륨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포 안에 그 탈수가 오거든요. 네. 그럼 탈수가 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때 네. 물이 세포 안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니까 칼륨이 들어가게 되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산성화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세포 안을 물을 끌고 들어가서 세포를 튼튼하게 또 만들어요. 산화물을 제거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정상 세포가 암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열한 이런 저기 예? 비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품들이. 그러니까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이제 식품들하고 물을 많이 먹어주면은 그렇죠. 암의 촉진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삼중운성 암 환자분들에게 고주파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는 뭐 딱히 그러니까 실효성 없어서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삼중운성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치료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법이 없는데 이 어쨌든 삼중운성 유방암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면역 세포가 높아져야 되고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 네. 그리고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을 못할 때. 네. 한때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 네. 뭔가가 그래도 암세포를 괴사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을 올려주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열을 단순히 열만 올려주는 경우는 네. 면역을 높이는 개념인데 직접적으로 면역도 높이지만 주작용이 다이렉트로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열을 줬을 때. 네. 그럼 이제 그 열이 보통 이제 42.3도, 네. 42도에서 43도 사이에 열이 들어가면 암세포는 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 네. 그래서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지를 못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정상세포는 우리 42도 정도 되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게 그런 열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다 빼버려요. 우리가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불 옆에 가면은 뭐 한 50도, 60도 되잖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바로 화상 입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상세포 순환을 하는데 암세포 순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괴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암처럼 어떤 치료 과정이 많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고주파를 하게 되면 이제 도움을 받지만 특히 삼중음성 이런 경우에는 치료법이 많이 없으니까 과연 최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야지 그 중에 하나가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를 걸려도 체온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암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뭐 암세포를 자체적으로 박멸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인가요? 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게? 그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네. 우리 몸에서 인간이 네. 체온이 보통 36.5도에서 네. 37도 이부까지 정상 체온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미하로 가면 저체온,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열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상 범위 내에서는 대개 우리 체온이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이 우리 몸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벗어나는 열은 네. 어떤 의미냐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이. 적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일단 열이 높으면은 어떤 원인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놔두고 적이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힘이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을 막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나 림프절이나 이런 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야, 열이 올랐어. 지금 어딘가 뭔가가 침입이 들어왔어. 네.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니들 준비해. 이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모두 이제 이 면역 시스템에서는 이제 적이 들어온 걸 보고 막 올리는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체온보다 높게 우리가 만들어라.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도 정도가 체온이 상승을 하면 네. 면역이 100%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떨어지면 네.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 면역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1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우리가 체온은 36도 8부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 체온이거든요. 네. 그러면 1도면은 37.8도죠. 네. 37.8도. 우리가 38도 되면 와, 엄청나게 체온 올랐네. 열이 나네.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도가 37.8도니까 적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1도 뭐 하지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그 열을 지키기 위해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먹어주는 게 환자분들한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몸에 원래 네. 찬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교감신경. 네. 그리고 따뜻한 물은 부교감신경. 우리 몸에서 면역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올라가요. 네.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긴장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요. 네. 우리 찬물 먹으면 확 시리잖아요. 네. 그리고 체온을 낮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따뜻한 거. 근데 또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은 또 안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을 먹는데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보면은 아주 시원한 물이나 네. 아주 뜨뜻한 물을 그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건강하려면 미지근한 물이 낫다는 거죠. 고주파 치료는 이런 그 체온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열을 높여주는 네. 자, 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이 고주파는 네.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우나나 찜질방이나 그 원적외선 들어갔죠. 네. 원적외선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실제 암은 저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겉에만 피부에 올라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깊게 열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주파수로 가지고 있는 뭐 자외선도 네. 있고 뭐 예, 뭐 근적외선도 있고 네. 다양한 것 중에서 깊게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고주파하고 네. 하나는 근적외선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주파 장비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라고 해서 RF거든요. 네. 라디오 프리퀀시. 네.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장을 이용한 그 기계가 이제 우리가 고주파인데 또 이제 전신으로 쓰는 경우, 전신으로 이제 체온을 이제 정말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이제 네. 근적외선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장비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고주파 치료 관련 논문도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겼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고주파 치료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실제 그 외국에서 들어와 처음에는 장비가 많았고 네.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 장비도 이제 제법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심도 있게 연구해 있는 자료들은 국내에는 잘 없어요. 전부 다 외국에서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네. 그냥 우리한테 환자한테 적용하기만 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써보니까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네. 우리 이제 온열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우리가 열을 올렸을 때 고주파나 네. 이런 것에서 전신적인 열을 높였을 경우에 체온이 네. 얼마만큼 평소 때보다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어떤 우리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NK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하는 논문이 하나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임상통화과학 암학회에서 네. 제가 이제 한 3년간 네. 이제 그 모은 자료를 뭘 했냐면 평소 때 자기 체온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체온이 올라가는가.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주파를 하고 전신 온열을 또 한 50분간, 40~50분간 또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신 온열을 바로 넘어가서 같이 해요. 두 개를.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가 해서 보니까 네. 체온으로 한 2도, 2.1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평소 때보다 아까 1도도 큰 거였으니까 그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아 상당히 체온을 많이 높이는구나. 외국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나온 것만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최소 우리가 고주파를 한 10번 이상 한 사람 네. 그리고 한 3년 동안을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 몇 번 하고 만 사람들은 자료에 안 넣고 그래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썼을 경우에 그만큼 네. 열을 높이는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앞에 온열학회에서 한 자료에 보면 네. 열이 높아졌을 때는 NK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네. 정말 고주파가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또 증명해보는 그런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조금 치료하는데 네. 우리 환자들 치료하거나 또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 이제 일반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서
암을 치료받는 중에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암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근데 그냥 놀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치료를 위해서 내가 취약한 내 환경을 네. 다 개선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고 단순한 이제 치료 개념도 되겠지만 네. 그 시간이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제 인생에 대한 설계라고 우리가 되게 암에 한번 걸린 분들이 암을 낳고 나면은 네. 이 말에 난 두 세상 산단 말을 해요. 그래서 암을 앓기 전에 삶 그 다음에 앓고 나는 후의 삶 왜냐하면 앓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어.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르고 닳도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암에 걸렸어. 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절벽이 하나 생겼어. 네. 죽음이 연상되는 그런 절벽이 생겼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이제 내가 정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정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바꿔서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가 앓고 투병하는 기간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정말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내가 벌지를 못하면 내 가족이 다 굶고 나도 치료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네. 한 번 정도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 발전을 더 해야 돼? 그거 좀 뒤로 미루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것도 좀 더 미루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 시간은 정말 필요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벌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가족들 생각하지 마라. 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만을 생각해라. 그리고 당신 가족들을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은 가족들한테 희생을 좀 하락해라. 그 당신이 이 장벽을 못 넘으면 다른 가족들을 어떻게 건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절벽을 이 장애물을 넘도록 지금은 가족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당신이 지금부터 할 부분은 아니다. 그 점을 그런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그걸 못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가 책임. 말을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집에 가면 누가 밥해요? 특히 이제 여성 환자. 네, 네, 네. 그죠? 네. 환자니까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가서 환자한테 밥을 해주고 건강한 사람들 빨래도 해줘야 되고 예? 밥도 해다가 줘야 되고 예? 챙겨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환자들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네. 하지만 약간의 희생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돌아보지 마라. 너만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정말 넘어가서 이제 내가 안심이 될 때 그때 다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죠. 또 하나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고령자분들. 내가 고령인데 암에 걸렸다. 이걸 치료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견이 있어요. 고령자들한테 대한 치료는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암세포, 정상세포가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잘 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 드신,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빨리 암세포도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정상세포도 빨리 성장은 안 하지만 암세포도 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느리군요, 보니까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예,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치료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네.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뭐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암에 걸리면 자 위로 차원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하지만은 암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게 자기 명대로 다 사시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암세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예, 강력하게 성장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아주 고령이 아닌 경우 같으면은 네. 요즘에는 마취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안정성 있게 잘하고 또 수술 테크닉도 좋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수술은 우리 암이 나이 드신 분들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받아들이면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그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굳이 예, 할 필요가 있겠나. 안 하더라도 항암을 해서 얻는 만큼의 득이 아주 항암을 해서 해가지고 받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삶의 질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오늘 강의 중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만성질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무섭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쉬운데 암은 아주 무서운 것도 아니고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죠. 대신에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만 나오면은 나는 암을 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다른 병으로 내가 어떤 나빠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암 가지고 내가 치명적인 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치료하면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암 가지고 사실 죽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